900점을 달성하기까지는 약 한 달이 걸렸고요. 첫 2주는 토익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뒤에 2주는 모의고사를 풀고 다음 날에는 틀린 문제 위주로 다시 풀어보고 틀린 이유를 분석하는 패턴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먼저 토익하면 일단 해커스라는 이미지가 있었고요. 주위에 토익을 준비하는 친구들만 봐도 대부분이 해커스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토익 교재를 보면 해커스 교재가 단연 탑이었습니다. 또 굳이 인강을 선택한 이유는 학원을 통학하기에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인 저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커스 토익 영원 프리패스라는 인강을 발견하게 됐고 프리패스라는 인강 시스템 특성상 해커스의 많은 유명 강의들을 들을 수 있고 나에게 맞는 강의를 찾아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LC 신영화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의 취약 부분인 LC 점수를 올리는 데 주력을 했어요. 천재에서 틀린 문제를 위주로 신영화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또 어느 유형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잘 짚어주셔서 실제 시험에서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LC는 R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문제의 수는 더 많이 틀려도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LC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파트별로 각각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풀이 기법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테크닉이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잡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LC나 LC가 부족한 분들은 저같이 인강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RC의 경우에는 시간을 재고 어떤 파트를 먼저 푸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익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이 강한 파트를 먼저 빠르게 풀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파트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수 잡는 hackers.